잠시 복습을 좀 하면요. 시편은 150편까지 있고요. 서론에 해당되는 시편이 1편과 2편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결론에 해당되는 시편은 총 몇 편이죠? 다섯 개 있었죠. 146부터 150편까지 할렐루야라고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찬양이라고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편 자체가 할렐루야로 시작해야 마땅한 것 같지만 오히려 이 찬양 할렐루야는 결론으로서 마무리 짓고 있고 시작은 찬양이 아닌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2편은 메시아에 대해서 나와 있다라고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먼저 시편의 서론에 해당되는 1편과 2편을 이렇게 좀 먼저 보시면 찬양임에도 불구하고 시작 자체가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라고 스타트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시편을 편집한 이 사람들은 제일 처음에 시를 갖다가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다 놓는다는 것 자체가요. 왜 이 말씀을 시편을 놓았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역시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도 제일 먼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지도 우리가 여기에 맞춰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을 자꾸 조정을 해야 됩니다. 이 시편 자체가 율법을 묵상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게 강조를 하고 있다면 앞으로 우리가 시편을 쭉 읽어갈 때에도 항상 이 율법 아래에서 시편을 읽어가야 된다라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에서 계속해서 이 율법과 관련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이 시편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따 시편 1편에서 좀 찾아보도록 하겠지만 시편 1편과 2편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이 있고 복 없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편에서의 복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1편에서 복 없는 사람은 누구로 나옵니까?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이렇게 표현이 나오고 있죠. 2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2장 11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편 마지막 절에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복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나옵니까? 하나님의 통치에 반대하는 2편 2절, 1절, 2절에 나와 있는 분노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복이 없는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의 대조를 통해서 시편 1편, 2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시편을 기록한 목적은 바로 율법을 묵상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여호와께 피하는 것,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에서 왕의 규례가 있을 때 하지 말 것을 쭉 얘기하다가 해야 되는 것을 언급을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죠? 해야 되는 거? 여호와의 율법을 등사해서 왕 옆에 항상 두고 늘 그 말씀을 통해서 대리통치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리통치입니다. 2편에서 나오지만 대리통치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는 것이 대리통치입니다. 그래서 이 대리통치가 왕이 대리통치를 해야 되고요. 지상에는 대리통치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세 부류가 나오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제일 처음에 바로 위정자들이 대리통치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두 번째는 또 누가 대리통치를 해야 됩니까? 교회의 장로들이 대리통치를 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맡기신 목자들이기 때문에 그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 모든 교회를 돌아보는 것들은 정말 다 100% 하나님의 대리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 대리로 대리 통치를 하는 사람이 또 누구 있습니까? 지금 여기 많이 계세요. 이 자리에 누굽니까? 부모들입니다. 부모들이 역시 대리 통치자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통치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 위임받아서 그 권위가 세워지는 사람이 있는데 첫째가 나라 큰 규모로 본다면 나라의 왕이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장로들이고 세 번째로 각 가정의 부모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권위를 위임받아서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위임받았다라는 얘기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에게 맡겨졌는지 그 일을 하는 것이 위임받은 통치라는 것입니다.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왕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통치를 해야만 했고 그렇게 통치되어지는 나라가 복 있는 나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스라엘 역사를 쭉 우리가 좀 보고 있지만 그 나라들이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 말씀에 의한 통치가 아니라 이스라엘 왕들의 쭉 역사를 보게 되면 결혼 동맹으로 세력을 키우고 황금과 금을 모으고 말을 모으고 그러면서 나라를 다스리는 열방과 똑같이 통치라는 모습. 그래서 결국 그 나라가 인간 왕을 세워놨던 그 나라가 망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나라가 아닌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게 되고 우리는 그 나라를 보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찬양을 하게 되는 것이 시편의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편 2편을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1편 제목은 각자 정하셔도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복 있는 사람으로 정해 보았습니다. 제일 먼저 나와 있는 단어죠. 시편 1편 1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은 나와 있는데 신명기에 보면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우리 성도님들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세요? 네. 왜 행복하시죠? 왜 이스라엘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들처럼 받은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의 기준이 행복하다라는 기준이 우리가 빨리 초점 정리를 하셔야 돼요. 큰 평수 아파트가 또는 좋은 차가 또는 편한 직업이 이게 우리의 행복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이 이게 우리의 복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 초점을 빨리 맞추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들에게 주신 복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33장을 제가 찾아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동의를 하시는지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33장 29절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다 복된 자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 삶의 방식을 보여주는데 처음에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악인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지 않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두 번째,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세 번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자, 악인이 나와 있고 죄인이 나와 있고 오만한 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디 점점점 강도가 세지는 것 같습니까? 약해지는 것 같습니까? 악인, 죄인, 오만한 자. 세지는 것 같아요? 약해지는 것 같아요? 세지는 것 같아요. 네. 자, 이 악인은 뭡니까? 행동으로 드러난 사람들입니다. 행동 자체가 악한 사람들이에요. 죄인은요, 성향 자체가 죄를 짓는 것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만한 자는요, 태도 자체를 오만하다라고 합니다. 이 오만하다는 것은 다른 뜻으로 조롱한다라는 뜻인데, 어떤 일들에 대해서 이게 늘 그 마음에 가지고 있는 생각 자체가 그런 태도 자체가 삶의 태도 자체 그런 사람들입니다. 악인, 죄인, 오만한 자 이렇게 열거하고 거기에 따른 또 그 행동도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악인은 따릅니다. 자, 동적입니까? 정적입니까? 움직이고 있죠. 다음에 죄인의 길에 서다, 서는 것은요. 아까 이 따르다라는 것보다는 약간 좀 정적으로 됐죠.
그 다음에 오만한 자리에 앉는다라고 하면요. 조금 더 정적인 것으로 갔죠. 자, 이 아까 했던 이 전부 다 이게 국어 표현법, 점층법이 쓰여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정중동 한다는데 이것은 거꾸로 동중정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악인을 향한 태도도 드러난 것만 악인이 아니라 그 심중에 있는 것까지도 우리는 따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몸으로 직접 하는 것만 그러면 악인이 아니다. 그 자리에 같이 앉아있는 것까지도 복 있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예스에 해당되는 것.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합니다. 묵상이 무슨 뜻이라고요? 명상하고 묵상은 다릅니다. 명상은 뭐하는 게 명상이죠? 예, 비우는 겁니다. 예. 내 생각을 비우는 거예요. 아무 생각 안 하고 이렇게 무상 무념에 빠진다고 그러죠. 묵상은요, 채우는 겁니다. 뭘로 채워요? 말씀으로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묵상을 그 원어적인 뜻으로 하면은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뭘 읊조릴까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읊조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가서 보면 정말 그 사람들 예, 조용히 우리는 도서관 가면 조용한 게 우리의 특징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도서관은요 아우 시끄러워요 정말. 혼자도 시끄럽고요 둘이 있으면 더 시끄럽고요. 계속 뭐라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묵상을 하면 조용해지죠 갑자기요. 근데 이 묵상은 자꾸 그 말씀을 자꾸 도려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묵상하기 전에 먼저 하는 게 있어요. 묵상하려면 뭐를 해야 될까요? 그렇죠. 암송을 하셔야 돼요. 암송하지 않으면 묵상이 안 돼요. 암송은 그들은 보통 모세오경을 그냥 종교인들은 다 외운다고 하잖아요. 조금 더 잘하는 사람은 구약을 다 외우고. 왜냐하면 묵상을 하려면 암송은 기본으로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주야로. 자, 주야로 묵상하는데 그게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요. 인정이 되시나요? 안 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읽고 묵상하는 게 복 있는 사람 맞나요? 아니신가요? 성경은 이게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렇다면 나는 이 복이 있다라고 이게 맞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내 삶이 이걸 추구해야 돼요. 내 삶이 이걸 추구하면서 이게 복 있다라고 말하면 흔히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거예요. 근데 말은 이게 복 있다고 하면서요. 행동은 전혀 하나님의 말씀, 큐티는 정말 숙제고 큐티는 5분 안에 끝내고 다른 것에 더 열중하고 있다라면 나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안 믿는 거죠. 정말 믿는다면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야 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에게 복이 임하는데 신학가에 심은 나무가 이렇게 신학가에 심었다고 하는데 심었다라는 단어가 정확한 의미로는 옮겨 심었다라는 뜻입니다. 신학가에 이게 원래는 시내가에 안 있었던 나무죠. 자, 지금 이스라엘에서 찍은 사진의 하나의 모습인데요. 이 나무 건기에 어떨 것 같으세요? 죽을까요? 살아있을까요? 네, 살아있습니다. 왜? 시내가에 심어서 이 밑에까지 뿌리를 뽑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저 이 산 중턱에 있는 나무들은 자라날 수가 없는 거죠. 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시내가에 옮겨 심은 나무와 같다. 그래서 그 잎사귀와 그 열매와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큼 형통하냐 예레미야를 가서 찾아보시면 되고요. 이 의인에 반대되는 말이 4절에 다시 나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 그리고 그들은 뭐에 비하냐면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다. 겨가 뭔지는 아시죠? 농사 지으신 분들은 알죠? 예. 이렇게 키에다가 까부르면 더 어떻게 되는 것이 겹니까? 그렇죠. 그래서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람에 나는 겨.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결국 그의 운명은 어떻게 됩니까? 예.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들은 의인들 그 알곡 속에 들어오지 못하고 전부 다 이제 태워질 것으로 가게 됩니다. 6절 얘기합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라고 합니다. 인정한다라는 뜻은 그냥 알았어 그렇게 내가 인정해줄게 그런 인정이 뜻이 아니고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알고 있다라는 뜻이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그만큼 관심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의인들의 그 삶에 대해서 굉장히 하나님은 많이 알고 계시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그만큼 친밀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인들은요, 그 길은 망하는 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망한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 세 사람의 길을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이 시편을 읽어가면서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복 있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저 자리를 놓았을 때, 왕이 특히 놓았을 때, 왕이 이 세 가지의 자세를 따라갔을 때 이스라엘은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이 정처 없이 떠도는 민족이 됩니다. 자, 2편, 이제 1편에서의 제일 핵심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복이라고 말씀했고요. 자, 시편 2편은 12절까지 있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2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찌하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는가? 분노한다라고 숫자 써 있죠. 그리고 밑에 보니까 소란스럽냐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소란스럽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통치하는데 그들이 굉장히 소란스러웠습니다. 왜 소란스러운지 알고 봤더니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고 있습니다. 그 헛된 일은 무슨 일인가 2절에 나와 있는데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어디에 통치하시는 분입니까? 하늘을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요, 이 땅을 통치하는 겁니다. 자, 1차적으로 이게 누구라고요? 다윗이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신약으로 가면 이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제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의 왕으로서 그리고 이 땅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통해서 통치를 하려고 했는데 그들이 여기에 대해서 지금 반항을 하는 것입니다. 3절에 그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어떻게 하자 했더니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에서 우리는 벗어나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맨 것을 끊자고 하는데 호사에서 보니까 그들을 무엇으로 맸다고 나오냐면 11장 4절에 내가 그들을 사랑의 줄로 메었다라고 하는데 그들은 그것이 사랑의 줄로 느껴지지 않은 겁니다. 간섭으로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끊어버리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결박을 벗어버리겠다고 얘기합니다. 난 자유롭고 싶다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통치 아래로 들어가기 싫다라고 발버둥 치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반응이 4절에 나와 있습니다. 4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늘에 계신 이가 뭐했어요? 웃으셨어요. 어떤 웃음일까요? 그 다음에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비웃으십니다. 마치 무슨 장면 같으십니까? 하나님 그 모습을 딱 보시니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 안 차는 거죠. 기도 안 차는 겁니다. 아이고 참. 그러면서 아 대든다고? 이런 느낌일까요? 감히 지금 한번 해보겠다고 지금? 정말 그냥 한번 훅 불면 날아갈 것들이 한번 대적해보겠다고 하는 듯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분이 비웃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통치의 아래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화나시는지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뭘 하셨어요? 분을 발하십니다. 그리고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아니다 6절에 내가 나의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그리고 그의 통치를 따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걸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는 거죠. 자, 7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자, 이 말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에서는 성육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낳으려면 하나님은 태어날 수 없잖아요. 신이니까. 태어나려면 뭐가 되어야 돼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는 얘기는 앞으로 내가 다스릴 메시아는 아이의 모습으로 나올 거라는 얘기입니다. 신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것은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은 설교할 때 이 장면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부활하셨다라는 것으로 다시 얘기를 합니다. 부활하는 것은 이제
사람이 아니라 뭐가 되신 겁니까? 다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겁니다. 자, 성육신 됐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누구의 아들로 오신 거예요? 사람의 아들 인자로 온 겁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은 다시 그분이 어떻게 되신 겁니까?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들로 말하면, 성결의 영으로 말하면 그의 능력으로 부활하심을 하나님 아들 인정을 받으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라. 이 찬송가 가사가 있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근데 그 가사가 이제 예수님을 가리켜 주는데 이게 자꾸 사람을 가리키고 있어서 약간 혼선을 주고는 있습니다. 사람을 격려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원래 그 말씀은 우리를 향한 말씀이 아니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말씀입니다. 또한 다윗에게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태어날 네 아들, 내가 그를 네 아들이 아닌 나의 아들로 삼겠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제 나의 아들을 통해서 통치하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제 다스리게 되는데 그분의 말을 듣지 않으면 9절,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술 것이다. 아까 지금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 이런 진노에 들어가면 굉장히 이제 슬픈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10장 10절입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이 군왕들은 2절에 나와 있는 그 군왕들입니다. 2절에서 군왕들이 어떤 태도를 취했어요? 여호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했다겠죠. 2절에서. 그런 그 군왕들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아라. 어떻게? 11절,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라. 12절, 그의 아들에게 입맞춰라. 아들에게 입맞추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예, 그 아들의 통치에 복종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하나님의 대리 통치하는 그의 메시아의 통치에 복종하라. 복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통치의 그늘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12절 끝에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다. 이 말씀은 계속해서 앞으로 나옵니다. 여호와께 피한다. 여호와께 피한다. 이런 표현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게 바로 복이 있는 거다. 피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나의 보호자로 삼겠다라는 겁니다. 시편에서 계속해서 등장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피난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피난처.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피난처가 하나님이셨고요. 더 나아가서 열방을 향해서 외칩니다. 너희들도 하나님을 피난처 삼으라. 그게 복이 있는 거다. 자, 1편, 2편이 이렇게 이제 하면서 시편의 서두가 끝납니다. 다시 얘기하면 앞으로 진행되어질 시편은 복 있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느냐의 모습을 가져올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왕, 그가 바로 복 있는 왕이다. 그 왕은 2장에서 나오고 있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리고 그 왕은 반드시 여호와 율법을 통해서 대리 통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3권부터 41권까지 총 39권의 책이 제1권입니다. 이제 5권의 특징이 책이 없는 건데 좀 더 씁니다. 자, 1권의 특징입니다. 총 39편인데요. 다윗의 지은 시편의 모음입니다. 두 편만 다윗이 지었다라는 글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다윗의 시로 봅니다. 특별히 이제 세 편은 그 표제어에 다윗의 그 역사 속에서 하나의 사건들을 배경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 그래프에서 이 뾰족하게 올라와 있는 시가 무슨 시요? 탄식시입니다. 1권에서 대표적인 시는 바로 탄식시인데 약 56%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시하고 딱 부분에도 이게 월등하게 표가 확 나는 것을 보실 수 있죠. 22편, 총 39편 중에 22편이 탄식시로 되어져 있고 나머지는 비등비등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음에 1권의 첫 번째 책이 이제 3편으로 보게 되는데 그것이 탄식시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41편 제일 마지막 시는 감사의 시로 끝납니다. 그런데 시편에서 시편의 전체적인 흐름 1권은 뭐가 제일 많다고 했어요? 탄식. 그리고 5권은 찬양과 감사. 그래서 이 시편 자체가 탄식에서 찬양과 감사로 가듯이 1권의 출발도 탄식에서 출발했다가 마무리는
예, 찬양과 감사로 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흐름 자체가 이렇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고요. 1편에서 중요한 것이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 1권에서 이 율법의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것이 두 군데에서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1권 39권은 이렇게 네 단락으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1단락은 3편부터 14편까지 12개의 시입니다. 이 12개의 시를 왜 이렇게 나누냐면, 3편과 14편이 처음과 끝이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거. 그런데 둘 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이 3편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은 굉장히 힘들어하는 안 계신 거고요. 14편에 안 계시는 것은 상당히 안 계시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 나오죠. 하나님이 계시자는, 그러므로 인해서 생겨난 여러 가지 악행들이 14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다 탄식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들이 앞뒤로 이렇게 되어져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한 가운데 이렇게 차지하고 계십니다. 시편 8편,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8편에서 여호와께서 왕으로서 중심을 잡고 계시고, 그 양옆에 그 왕이 뭐 하시느냐, 의로운 재판을 하신다는 내용이 담고 있습니다. 자, 이 12편 구조를 먼저 이렇게 보고, 양 3편과 14편이 탄식시로 되어져 있고,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리고 그분은 의로운 재판관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제 좀 내용을 좀 빨리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3편 표제어를 일단 잘 보셔야 됩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시작부터 이제 시편 시작한 겁니다. 구체적으로 시작부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탄식입니다. 예, 아들한테 쫓기는 것이 얼만큼 탄식이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슬픈 것도 없죠. 우리는 이 상황을 사무엘 하야를 통해서 이렇게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탄식지는 대부분 여호와여 이렇게 시작한다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르짖는데, 역시 3편 1절도 그렇게 시작하죠. 여호와여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뭐 자식까지도 자기를 대적하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런 사람들을 향해, 다윗을 향해서 비난했던 사람들이 있죠. 누가 비난했죠? 쫓아가면서 막 흙먼지 날리면서 비난했던 시므이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2절에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면서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그의 이 하나님 앞에 탄식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다시 마음을 세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고 나의 영광이시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입니다. 다시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5절에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워서 자고 깨었습니다. 자, 그럼 이것을 쓴 시점은 저녁이에요, 새벽이에요? 예, 그렇죠. 쉽죠. 자고 깨었으니까 새벽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아침기도라고, 아침기도시라고 이야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사무엘을 보았습니다. 이 요단강 건너서 자고 깨어났어요. 요단강 건너기 전에요. 건너고 난 다음에 이 시를 썼다고 그랬죠. 그 밤에 막 급히 쫓아오려고 했으니까 부지런히 건너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누워서 자고 깨었는데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부탁을 합니다. 7절 보시면, 3장 7절,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자, 이거 많이 나옵니다. 이 표현 중요합니다. 밑줄 쫙 치셔야 돼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호와 일어나소서는 무슨 뜻일까요? 이거 제일 처음에 썼던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가 이 이야기를 씁니다. 모세가 뭐 할 때요? 성막 행진할 때. 성막 행진할 때 민수기에서 이걸 씁니다. 자, 이것은 중요하니까 한번 찾아가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0장을 가서, 이거 시편에 이 단어 많이 나옵니다. 탄식시에서 참 많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일어나소서 많이 나오는데, 왜 일어나라고 하는지 이 흐름은 잡고 가셔야 되니까 10장 35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0장 35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자, 일어나는 이유가 뭐, 왜 일어나셔야 된다고요? 예, 주의 대적들을 흩으라는 얘기예요. 그럼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이게 하나님 싸워달라는 얘기입니다. 싸워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이제 일어나셔서 전쟁을 해야 됩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탄식지식이 많이 나와요. 이제 일어나, 뭐 일어나서 이런 단어 있으면 밑줄을 치셔야 돼요. 아,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싸워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시구나라는 것을 아셔야 되죠. 압살롬의 군대와 싸울 때
물론 세 대로 나누어서 이렇게 싸우기도 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 일어나 주십시오. 하나님 이제 구원해 주십시오. 주의 복을 내려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탄식합니다. 자, 사편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신대 현악입니다. 현악. 현악은 무슨 악기예요? 네, 줄로 되어져 있는 악기죠.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뭐 비파 같은 거 뭐 이런 것이 아마 될 겁니다. 자, 그런 악기에 맞춘 노래입니다. 자, 아까하고 이제 분위기는 좀 달라졌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하면서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또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들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두기함 헛된 일을 좋아 거짓을 구하려는가. 이 상황은 지금 누군가 자기를 거짓으로 고소하고 모함하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3편보다는 약간 좀 나아졌는데 그렇다고 그렇게 쉬운 상황은 아니죠. 그러면서 경고합니다.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마라. 잠잠해라. 나한테 거짓 고소하거나 모함하지 말아라. 혹시 이 상황 들어가 보신 적 있으세요? 누군가 나를 거짓말로 모함하고 내가 하지도 않은 것 같다가 막 했다고 나를 이렇게 막 그 누명을 씌울 때 이런 경험이 바로 이제 이런 가운데 지금 하는 기도입니다. 그때 이제 이 다윗이 취한 행동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5절에 나와 있죠.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자, 그때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7절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입니다. 자, 그러면 억울하면은 잠을 자요, 못 자요? 못 자죠. 근데 주님이 기쁨을 주셨으면 자요, 못 자요? 자요. 그러니까 8절에 보시니까 어떻게 한대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자, 그러면 이거 지금 이거 쓴 때는 새벽이게요, 아침이게요, 저녁이게요? 저녁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저녁 기도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집에 가셔서 기도 드리시는 이거 기도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5편은 또 아침 기도가 나오는데요.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억울한 일 당했을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평안을 찾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예, 하나님을 의지할 때 받는 복입니다. 자, 5편으로 가겠습니다. 5편. 자, 이것은 인도자를 따라서 무슨 악에 맞췄다, 이번에는요? 관악입니다. 아까는 현악이고, 관악은 무슨 악기예요? 예, 부는 악기죠. 예, 부는 악기입니다. 자, 이 악기들이 참 여러 가지가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다윗은 아마 하프를 뜯으면서 이렇게 노래를 했던 사람으로 나오는데, 관악도 이렇게 맞춰서 노래를 부르는데, 이 시편 5편은, 우리 젊은이들은 잘 모를 거고, 나이 드신 분들은 찬양이 있어요. 혹시 기억나시는가 모르겠어요. 잠시 한번 이런 찬양이에요. 나의 말에 귀를 좀 기울여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심정을 좀 헤아려 달라고 얘기합니다. 여전히 지금 뭔가 마음에 맺힌 게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하겠다고 3절에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랍니다. 자, 이 시를 쓴 시점이 언제라고요, 그럼요? 아침이라는 거죠, 아침이요. 잠을 잘 잤을까요, 못 잤을까요? 네? 4편을 잘 자고 아침에 5편에 또 지금 이 상황인가요? 아마 지금 상황이 좀 다른, 또 다른 시예요. 예, 때로는 저녁에 해결하고 편히 주무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어떻게 돼요? 저녁에 밤잠 설치면서 다음날 아침까지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일어날 때도 있잖아요. 지금 그 상황이 5편의 시입니다. 그래서 이 3절에서 아침에라는 단어가 두 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도대체 뭐가 그는 그렇게 힘들었을까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그를 힘들게 합니다. 5절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고 6절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고 6절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그가 참 마음에 힘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가 다시 하나님 앞에 힘을 얻습니다. 아까 4편 5절에서는 여호와를 의지한다고 그가 얘기를 했는데요. 5편 7절을 한번 보시면요. 이번에 뭘 힘이 있는지 나와 있습니다. 뭘 힘이 있습니까? 예,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었다고 얘기합니다.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해서 예배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는 성전이라기보다는 성막이 더 맞겠죠. 다윗 시대는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어쨌든 이 성막을 향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8절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을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 9절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어디 말씀이 생각나세요? 로마 3장에 있는 모습이 떠오르는 거죠. 그들이 원수들의 그러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부탁하는 겁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의인을 호위하시리이다. 자기를 호위해달라고 아침에 기도합니다.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 같아요? 그러면요. 오늘 아침 하루를 시작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아침에 하루를 시작할 때 그가 만나는 여러 사람들이 있겠죠. 자, 그런 사람들로부터 자기를 지금 뭐 해달라고 합니까? 보호해달라고. 그러니까 아침에 기도를 이렇게 기도하고 나가실 수 있겠다는 얘기죠. 자, 6편입니다. 6편은 이번에 현악은 현악인데 여덟 번째 줄에 맞춘 노래라고 합니다. 한 옥타브 올라갔는지 내려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6편은 참회시로 알려져 있고요. 이 참회시인데 제가 이제 쓰면서 병상에서라 이렇게 써놨습니다. 지금 그가 아픕니다. 2절에 보면 그가 아픈 것이 나오는데요. 여호와여 내가 수처가 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려오니 나를 뭐 해달라고요? 네, 고치소서. 지금 자기 상태가 안 좋다라는 겁니다. 지금 아프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픈데 어느 정도 아프냐면요. 5절 보시죠. 5절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월에서 죽기 감사할 자 누구리까? 어느 정도 아프다는 거예요? 예, 죽을 만큼 아프다라는 겁니다. 되게 힘들다는 겁니다. 뭐 간단히 아픈 게 아니고 자기가 지금 죽을 만큼 아프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게 얼마나 힘든지 6절에 유명한 구절이 나와있죠.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십니다 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아픈 이유가 지금 죄 때문에 아픈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뭔가를 잘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잘못을 해가지고 자기가 지금 아픈데 그러면서 이것 때문에 지금 눈물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왜 잘못했느냐. 이게 다시 앞으로 가셔서 6장 1절을 가서 보시면 이렇게 나와있어요.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지금 하나님한테 책망받고 있고 뭐 받고 있다고요? 징계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뭘로? 분노와 진노로. 이건 뭐하는 상황이라고 해요? 지금 죄를 지은 상황이에요. 이 죄로 인해서 굉장히 지금 자기의 그 몸이 지금 아프다는 걸 하나님 앞에 혼나고 있다는 걸 알 정도로 아파요. 근데 그 상태가 상당히 많이 아파요. 이거 아파가지고 밤새도록 이 죄하고 죄도 생각나고 아프기도 하면서 밤새 잠을 못 잡니다. 근데 이 죄를 어떻게 졌나? 죄 지를 때 혼자 짓기도 하지만 있죠. 꼬드기는 사람들. 자, 그러면 그를 향해서 먼저 다윗이 외칩니다. 8절이요. 악을 행하는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다 나를 떠나라. 예, 이제 더 이상 악과 함께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아까 시편 1편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죠. 예,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조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았는데 아마 그들이 영향을 받았는지 그들로 인해서 지금 죄를 지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고 몸이 너무나도 아프고 그로 인해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합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이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나를 다 떠나라. 자, 병 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이 죄 문제 해결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는 것이 더 우선이라고요. 그럴 때 9절에 이제 희망이 보입니다.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다. 그리고 내 10절에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다 물러간다. 이것은 이제 아마 병까지 물러가는 뜻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이 3, 4, 5, 6편이요. 다 탄식시인데 상황이 다 달라요. 3편은 어떤 시라고요? 3편은? 자기를 공격하는데 심지어 자식까지도 공격하는 상황. 10편, 3편이. 예, 탄식시. 다음에 4편은 무슨 상황이에요? 왜 힘들어요, 그가?
사편에서 왜 힘들다겠어요? 예, 지금 뭐 억울한 상황이겠죠. 5편은요, 앞으로 하나를 살아가는데 이런 또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 6편은 자기가 죄를 지어서 아파가지고 힘든 상황들, 전부 다 탄식지라고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이제 상황은 전부 다 다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험들이 다 한 번씩 또 있으시잖아요. 시편에서 그 눈물이 나오는 장면이 여러 군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모아봤습니다. 지금 6편에서 처음 눈물이 나왔어요. 쭉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 뭐 42편 3절에서는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대요. 56편에서는 눈물을 흘릴 때 병에다가 담았습니다. 그들은 다음에 80편을 보니까 눈물의 양식을 먹으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되었다고 얘기하고요. 102편은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다라고 얘기합니다. 119편 136절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내 눈물이 어떻게 되다고요?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137편에서는 이제 나라를 잃은 슬픔 때문에 자기가 울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편의 기자들과 눈물은 어쩌면 참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탄식시가 되게 많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까지 울었던 눈물을 모아놓으면 얼만큼이나 혹시 되세요? 얼만큼이나 될까요? 뭐 침수 당하나요? 네. 다윗은 지금 보니까 굉장히 많이 울었죠. 아까 침상을 다 적셨다고 얘기를 6절에서 하고 있잖아요. 아무튼 이 시편의 이러한 눈물 가운데 하나님 앞에 때로는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때로는 회개하기도 하고 이런 이 장면들을 이렇게 이 눈물과 관련돼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7편으로 갑니다. 7편은 역사적 배경이 있는 시인데 표지어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시가요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자, 구시라는 사람은 우리 사무엘하에서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예, 안 나오는 사람이에요. 어떤 상황인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요. 그냥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구시의 말이 좋은 말이었을까요? 안 좋은 말이었을까요? 예, 안 좋은 말이었어요. 와가지고 모함하는 말을 해요. 막 죽일 듯이 달려드는 사람이에요. 이 구시가 꽃가시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노래가요, 희가윤에 맞춰라 그래요. 희가윤, 시가윤. 시가윤이 무슨 뜻이냐 했더니 아마 이 추론하는데 방황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 노래를요, 방황하는 거에다 맞추어서 불러야 된다는 얘기예요. 뭐 어떤 느낌일 것 같으세요? 막 그냥 뭐랄까 미칠 것 같은 어떤 그런 상황이죠. 와가지고 지금 사울 베냐민인 구시라는 얘기는 아마 사울에 의해서 지금 보낸받은 사람일 겁니다. 베냐민 사람이기 때문에 도망 다닐 상황일 거고요. 자, 그런데 와가지고 자기를 이렇게 정말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하고 자기를 협박하고 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그 다음에 참 노래가 그 다음에 참 애절한데요. 어떻게 했다고요? 구시의 말에 따라 누구한테 드렸다고요? 예, 이건 시편에서 거의 없는 표현인데 여호와께 드린 노래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 드린 노래. 유대인들은 이 시편 7편을 부림절날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자, 부림절은 어디에서 나오죠? 성경책에서? 에스더서에서 나오는 책이에요. 에스더서에서 그들이 죽을 뻔했다가 하나님이 도우셔서 살았던 제비 뽑았던 그날 부림절인데 그 상황과 지금 연결되어졌다라는 얘기예요. 자, 지금 이제 7편을 보면 그럼 어떠한 상황이냐? 자, 얘기를 합니다. 7장 1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합니다. 자, 피한다는 얘기는 무슨 상황입니까? 자기를 지금 누군가 공격하러 왔다는 얘기죠.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해주소서. 지금 자기를 쫓아왔다는 얘기입니다.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바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구시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해요?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그런데 내가 잘못했냐? 3절.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이런 일은 무슨 일이냐면 구시가 와가지고 지금 말한 거예요. 너 이렇게 했지.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내 손에 죄악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갖고 나는 배신한 적도 없다고 얘기하고요. 내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아 나는 이렇게 강도질한 적도 없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는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면 지금 구시가 와서 뭐 했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한테 너 지금 돌아다니면서 뭐 하고 다녔다는 얘기예요. 네, 네가 지금 사람들 배반하고 다니고 네가 지금 사람들 막 힘으로 무력으로 뺏고 다니고 이렇게 지금 자꾸 모함을 하는 거예요. 굿이 와가지고. 5절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이 굿이로부터 엄청난 그가 고난을 지금 당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때 그가 할 수 있는 거, 아까 이게 무슨 노래라고 했다고요? 여호와께 드린 노래예요. 자, 이 구실을 이제 심판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제 청구를 합니다. 6절 중요한 단어 나오는 거 있습니다. 여호와여 진노로, 그 다음 뭐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일어나는 건데 잘 나온다겠죠? 뭐 해달라고요 지금?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좀 나서서 해주십시오라고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십시오.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소서. 그래서 내 대적들의 노를 막아주고 나를 위하여 제발 좀 이제 깨어나소서. 자, 8절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십니다.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와,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참 좋겠죠. 그죠? 지금 근데 이게 모든 상황이 이렇다는 게 아니라 구시가 한 말에 대해서는 적어도 어떻다고요? 나는 잘못한 게 없다고요. 구시가 한 말에 대해서 나는 하나도 인정할 수 없다라는, 내 전반적인 삶이 이렇다고는 참 쉽지 않겠지만 지금 구시가 나를 와가지고 하는 말에 대해서는 난 이런 적이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10절 나의 방패는 어떤 사람을 구원한다고요? 마음이 정직한 자. 그럼 누구예요? 이게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윗이요. 다윗. 네. 마음이 정직한 자를 하나님 구원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11절 그분은 누군데? 의로우신 재판장이다. 그리고 어떤 하나시며 매일 뭐 하시는? 어떻게 느껴야 돼요? 매일 분노. 왜 하나님 매일 분노하실까요? 뭐에다가 분노하실까요? 그렇죠. 악에 대해서는 정말 단 하루도 지나치지 않는 분이시다라는 얘기예요. 의로우신 재판장. 매일같이 불의한 모습을 보면, 악을 행하는 모습을 보면 분노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누구한테 그러면 분노하시라는 얘기예요? 구시한테 분노하는 거예요. 얘기합니다. 12절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복음 전할 때 자주 써먹는 말입니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구시한테 지금 들으라고 하는 얘기죠.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셨다. 하나님이 칼과 활만 있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심판할 도구가 무한정으로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7절 얘기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리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찬양 노래를 드립니다. 구시가 와가지고 정말 나를 갖다가 그냥 막 중상모략, 억울한 얘기, 안한 얘기 다 뒤집어 씌우는 상황에서 하나님 의로우신 재판장 아니십니까? 하나님 매일같이 분노하신, 악에 대해서 분노하신 하나님이 이제 좀 일어나셔서 심판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나는 지존하신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 지존하신 여호와 이름은 9편에도 한편더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8편으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 불렀던 노래예요. 그렇죠? 잘 아시죠? 이거 굉장히 유명한 찬송인데요. 자, 이건 표제를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도자를 따라 어디에다가 맞췄다고요? 깃딧에다 맞췄대. 깃딧. 깃딧이 뭐냐? 이렇게 좀 그 연구를 해본 게 이렇게 술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술틀. 포도주를 밟는 틀입니다. 포도주를 왜 밟아요? 수확을 했기 때문에. 예. 예. 우리도 자매들 포도주 다 모셨나요? 우린 발로 밟아요? 아, 손으로 밟아요? 아, 위생적으로 하시네. 여기는요? 발로 밟아요. 발로. 네, 발로 밟습니다. 아, 발로 밟아서 으깨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포도의 그 수확의 기쁨을 노래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찬양의 시는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예요? 네, 굉장히 환한 분위기입니다. 네, 이 깃딧에 맞췄다라는 것 자체가 아, 굉장히 밝은 노래다, 좋구나라는 겁니다. 아, 이 아까 그 시편 1권에서 그 1단락에서 왕을 노래한 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왕. 자,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탄식 아닙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답습니까?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셨습니다.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쭉 우리가 찬양을 부르면서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은 뭘 얘기하냐면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 해와 달과 별들. 자, 당시 이것은 무슨 대상이었어요? 숭배의 대상이었어요. 예, 우상의 대상이었어요. 이스타르, 별입니다. 별. 다음에 초생달을 생긴 바벨로니아의 우상이 달입니다. 이집트의 우상은 태양신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것들이라는 얘기예요. 뒤에서 또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이지 우상이 신처럼 섬길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물에 불과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누구를 위해서 만드셨어요? 4절, 사람이 무엇이, 이 사람이 누굴까요? 1차적으로 아담입니다. 아담. 자, 천지창조를 우리는 이제 여기까지 가시는 겁니다. 이제 시편 창세기부터 출발한다 그랬습니다. 자, 사람을 몇째 날에 만드셨어요? 왜 여섯째 날에 만들었어요? 예, 모든 걸 완벽하게 갖춰놓은 상태였어요. 예, 모든 상태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는 상태예요. 첫째 날부터 만들었어 봐요. 아,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다 되어 있어요. 하늘에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다 구비되어져 있는 상태. 누구를 생각하면서 만들었다고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셨고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를 돌보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 그들로 통해서 뭐하게 하셨습니까? 6절 끝에 보니까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이거 뭐하는 거예요? 통치하는 거죠. 왕입니다. 발 아래 뒀다. 왕으로서 통치하게 하셨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 구체적인 사물을 7절부터 쭉 얘기합니다. 소와 양과 들짐승 공중에서. 이게 다 창세기 1장이에요. 자,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9절, 여호와 우리 주의 주예림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노래합니다. 이 모든 자연물을 노래하는데 전부 다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다고요? 하나님께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었다. 근데 여기서 나중에 이제 이 말씀, 4절부터 나와 있는 4, 5, 6절 이 말씀을 나중에 신약으로 가면 히브리서에서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그리고 인용을 하면서 인용하는 대상이, 비유하는 대상이 확 바뀌어요. 지금 여기서 시편에서는 누구라고요? 아담을 향해서 하나님 모든 것을 계획을 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로 가면 이게 누구로 바뀌냐면 메시아로 바뀝니다. 나중에 히브리서 갈 때 뭐 보실, 공부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가 누구냐? 천사, 하나님보다,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지어졌고 영광, 그런데 영화와 존귀로 관을 썼다는 얘기는 왕이시라는 얘기입니다. 만물을 다스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관심이 첫 번째 사람 아담에서 마지막 아담으로 히브리서에서는 전환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유명한 시가 되고요. 이것이 왕의 통치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9편하고 잠시 쉬겠습니다. 자, 9편까지 간 것은 7, 8, 9가 이게 세트로 되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아까 7편 마지막에서 여호와의 이름 앞에 어떤 것이 붙어 있었어요?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이 나와 있죠. 여기 9편에서도 그러한 동일한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몇 절에 있어요? 2절에 있습니다. 2절.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뭘 찬송한다고요?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해요. 자, 7편 끝에 9편 시작에 뭐가 나와 있다고요? 지존하신 주의 이름. 지존하신 주의 이름. 8편에 다시 가세요. 8편.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자, 그 주의 이름은 어떤 이름이라고요? 양쪽에서 얘기합니다. 지존하신 여호와. 지존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7, 8, 9가 여호와 이름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자, 7편은 굉장히 이 억울한 가운데서 의로운 재판장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심판자죠. 8장은 창조주죠. 9편은요, 변호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기 이제 표제를 봤더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인도자를 따라 뭐에 맞췄다고요? 문납벤. 이름도 참 어렵습니다. 문납벤. 뜻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벤의 죽음. 이런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또는 아들의 죽음에 맞춘 노래라고 합니다. 느낌이 어떠세요? 아들의 죽음에 맞춘 노래다 그러면
어떻게 불러야 될 것 같아요? 예, 굉장히 슬플 겁니다. 울면서 뭐 불러야 될 노래일 수도 있겠습니다. 아들의 죽음에 맞췄다. 이 곡 자체가 어떠한 느낌을 주는지를 바로 받을 수 있어요. 아까 뭐 깃깃에 맞췄으면 아 이건 뭐 굉장히 흥겹구나. 지금 8천에서의 굉장히 흥겨웠던 분위기가 9편으로 가서 다시 굉장히 어두워집니다. 분위기 자체가. 그런데 이제 그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면서 가죠. 7편에서는 찬송이 마지막에 나왔다면 억울한 상황에서 9편에서는 지금 상황이 안 좋은데 표적으로 봤을 때 그 하나님을 먼저 높이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어떤 상황이냐.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그러면 지금 원수들이 어땠다는 얘기예요? 찾아왔었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이제 왔는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4절.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뭐 하셨어요?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라고 합니다. 아까 7편에서는 하셨어요 해달라고 해요. 해달라고 했죠. 근데 9편에서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높이는 걸 보니까 이건 상태는 지금 이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심판을 이미 하셨다고요. 정직한 판결을 하나님께서 이미 하셨다고요. 8절 보시겠습니다. 9편 8절. 어떻게 심판하셨다고요?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셨다고요. 아까 7편에서 그렇게 부탁했던 게 어떻게 심판해달라고 했습니까? 7장 11절에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라고 했잖아요. 의롭게 재판해달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이 이제 9편으로 오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정직하게 공의로 심판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10절에 다시 한번 나옵니다. 여호와여 누가?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합니다. 자, 여기서 주의 이름은 어떤 주의 이름이에요? 지존하신 하나님. 그분은 의로우신 재판장. 그리고 그분을 아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19절 보시겠습니다. 또 나옵니다. 또 나왔어요. 뭐가 나왔어요? 예, 일어나사. 이게 자주 나온다 그랬잖아요.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그리고 자기들이 인생뿐인 줄 알게 하소서. 그들이 높아지지 않게 하소서 하면서 부탁을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의롭게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잠시 10분 쉬었다가 그 다음 시편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분 후에 책 나눠드릴 테니까.